자, 경기 시작합니다. SKT랑 BOD고, SKT가 공격이네요. SKT가 공격이고, 자, BOD에서는 일단 화정총 다섯 카드 기용했습니다. 이거는 여기 붙는 공성탑 견제를 좀 빡세게 하겠다는 거고, 다 야포죠. 이 말은 이거 상대 공성탑 깨고, 공성탑이 아니라 여기 뒤에 그 뭐냐, 포석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기마가 거의 없어요. 기마 해탈을 한 카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방 두 카드. 이 말은 뒤에 포석기 깨고 우리 A 완막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BOD는 A 완막 전략인 것 같고 SKT 같은 경우에는 기마를 많이 기용은 안 했어요. 기마 그래도 한네 카드 기용을 했고 그리고 화방 두 카드, 신기 두 카드 이렇게 기용을 했네요. 여기도 화방 두 카드. 아, 화방 세 카드네요. 그렇죠. 이게 맞죠. 화방 세 카드의 신기한 카드. 결국은 이제 왜 화방이 세 카드냐면 A 완막 전략이잖아요, BOD가. 그러면 주 교전지가 이제 계단이 될 건데 계단에서 싸울 때 화방이 더 낫거든요, 신기보다. 계단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쭉 긁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방을 많이 기용을 한것 같고. 아, 근데 픽에 저거, 클레이모 저거 뭐죠? 좀, 다른 픽들은, 씨. 다른 픽들은 내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잠깐만, 이거 픽을 좀 봅시다. 여기도 클레이모 하나 기용을 했네. 아, 이게 혹시 클레이모가 그, 스킬을 쓰면, 무슨 포효 스킬을 쓰면, 버프가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리고 보면 여기 깃발병도 들었죠, SKT에서는? 깃발병. 그리고 몰타 충성 경비대? 몰타 충성은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긴 하고, 아마 마케도니아랑 좀, 보조를 맞추면서 전진하기 위해서 몰타 충성을 든 건가? 아니면 좀 대기마도 되는 대방패를 들고 싶어서 몰타 충성을 든 거일 수도 있고요. BOD 같은 경우에는, BOD 같은 경우에도 몰타 충성 경비대를 좀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있나 봐요, 몰타 충성에. 그건 이제 경기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여기도, 클레이모가 있네요. 보자. 일단 제가 아까, A 완막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포를 4개밖에 안 깔았습니다, 일단은. 수비 측에서. 수비 측에서 포 4개밖에 안깐거 보니까, 완막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아, 하나만 붙여주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붙여주자 전략인 것 같고, 가운데 것만 붙여줄 것 같고요. 여기서, 쪽문 쪽에. 쪽문 쪽에서 병기를 깔고, 이쪽에 있는, 병사들을 견제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쪽에 병사가 좀 있나요? 병사가 할버드밖에 없고, 위에서 이제, 당궁이 쏘고 있으니까, 이 병기들은 금방 무력화가 될 겁니다. 크게 의미 없고요. 자, 가운데는 붙여줬죠, 지금? 가운데는 붙여줬고, 오른쪽 거, 또안 맞고 있네요? 잠깐, 병기가 다섯 개가 깔렸는데, 그럼 어디 깔린 거지? 오른쪽에 하나, 둘. 지금 제 생각에는, BOD 전략은 이것만 붙여주고, 이렇게는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A 위에서 싸울 만한 여지를 줘가지고, 상대한테 이제 선택지를 주는 거죠. 우리 하나는 붙여줄 테니까 니들 위에 와서 싸워도 돼. 근데 두 개는 안 붙여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게 싸울 거다. 그래서 니들, 계단으로 오던가 아니면 위로 오던가 해야 되는데 그건 너희들을 선택해라고 하는 것 같았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붙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이쪽이랑 이쪽에 병기를 두 개를 깔아놨었는데, 부수려고. 근데 그게 깨졌어요, 병기가. 생각보다 빨리 깨져가지고, 두 개를 붙여줘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거 좀 고민이 되죠? 이렇게 되면 세개다 붙여주게 될 거고, 호석기는 지금 6개 소모해서 9개 남아 있고요. 아, 혹시 이거 구라친 건가?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공성탑 안 붙이게 해줄래가 우리 전략이라고 구라를 치고, 사실은 공성탑 붙이고 우리 그냥 위에서 싸우려고 했어 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안 싸우고 내려가네요. 안 싸우고 내려갑니다. 시간은 그러면 10분 넘게 남게 되는데, 무슨 전략인 거죠, BOD? 시간을 저 정도만 끌 거면 제 생각에는 경기를 저렇게 소모를 안 했어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애매하게 소모를 했어요. 병기 8개 소모했는데, 자기들이 가진 병기 반을 소모한 건데, 시간은 그렇게 많이 딜레이를 못했습니다. 거의 한번 깨지고 그 다음 바로 붙은 거니까, 8개 소모한 거 치고는 굉장히 좀 효과가 적죠. 일단 전체 숫자는 1350대 1200이고요. 5성 숫자랑 비슷하고, 4성은 BOD 측이 그래도 한60 정도 많습니다. 근데 크게 중요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첫 픽은 SKT 쪽에서는 이제 깡보병에 신기 하나 넣었네요. 신기 하나 넣었고, 아, 신기 화방 하나씩 들었고, 그리고 깃발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BOD 측에서는 아직까지 화방이나 신기를 꺼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부포가 계속 떨어지고, 보면 이제 단궁이나 장궁이 견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씨, 부포 잘 들어가죠? 부포 진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포안 맞으려고 숨겨놨는데 포를 계속 막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넣었네요. 야씨, 이 진짜 딱 여기 안 부딪힐 정도로 딱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딱 여기 라인인데 굉장히 잘 넣고 있어요. 와, 이게 보면 여기 포로 이쪽을 견제를 해주고, 이쪽 위치의 포로 여기를 견제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선만 봐서는 8강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예선에서 올라올 만한 팀들은 다 예선에서 자기들 메인 전략이라든가 실력을 까지를 않아요. 물론 짬밥에서 나오는 기량 정도는 보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씨, 이거 뒤에 숨겨놓은 거다 맞춰맞고 있죠? 근데 그나마 나은 점은 힐러 하나 그래서 드러났거든요, 힐러? 힐러 두 마리밖에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근데 왜 힐러 여섯 마리냐? 아, 이거, 그거 힐러인가 보네? 그 연막탄 힐러인가 봅니다, 여섯 마리인 거 보니까. 이게 연막탄 던져가지고 뭐 신기나 화방 제대로 못 쏘게 하려는 것 같고. 자, 포는 아끼고 있죠, 7개. 7개 무조건 아껴서 지금 나중에 쓰려고. 어차피 깔아봤자 이거 터지기만 한다 라고 판단을 해서 포 무조건 아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상 여기를 견제하려면 이쪽에 깔아야 되는데, 이쪽은 어차피 포석기 맞거든요. 자,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어디로 가나요? 5시? 5시? 5시 보급소 쪽으로 가죠. 5시 보급소 쪽으로 가고, 이거 빅웨이브 못 막는다. 그냥 쭉 빠지는 모습. 이거는 BOD가 최대한 손실 적게 하면서 그 상대 폰만 뺐다고 봐야 되겠네요. 포를 상당히 많이 뺐으니까 어느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빅웨이브가 지금 한 번에 올 건데, 이거 여기서 대처가 되나? 여기 그냥 빼는 게 맞지 않나? 잠깐만, 오는 시간이. 아닌데, 이거 그냥 다 쓸릴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오면?
무슨 생각인 거지, BOD? 이거 한, 둘, 셋, 넷, 다섯. 해봤자 다섯 명이고, 우대는 한세 부대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좀더 숨어 있긴 하고. 여기 포를 쏴가지고, 이쪽을 좀 견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병력이 있으니까, 포를 설치를 해서, 다시 병력을 걷어내주는 모습. 이게 아까 여기 계단에서 이쪽 병력을 걷어내주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서는 BOD에도 맞 국보를 대응을 해주고 있죠, 이거는. 이거는 BOD가 이번에는 오히려 좀 좋긴 하겠네요. 이거 좀 아까랑 반대 상황이죠. 이쪽에 많이 모여있고, BOD가 이제 여기로 집어넣고 있는. 야씨, 국포 맛있게 들어가죠? 이 정도면 이제 포쏠 맛이 나긴 하죠. 자, 이거, 여기서 포 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9시 가자. 9시로 쭉쭉 가는 모습. 9시 일단 달려서, 뒤에 따라오는 병력들 한번 모이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반대로 한번 흔들어 주긴 하네요. 한번 흔들어 주긴 하고, 뭐 변방 수비대? 잠깐, 변방 수비대가 있었어? 좀 여러모로 재밌네요. 픽 자체가 좀 재밌네요. 계속 흔들어 주고 있는 모습,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흔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OD에서는 어디를 봐야 될지 계속 좀 혼동이 되겠죠? 이번에는 진짜 9시 들어오나? 해서 9시 들어올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그냥 병력 뭉쳐놓는 거거든요? 뭉쳐서 다시 또 옆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이고요. 이거 근데 SKT가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국포에. 물론 BOD도 많이 맞긴 했어요. 근데 보급소에서 계속 바꾸거나 이런 거 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이제는 교전합니다, 이거. 일단 이쪽은 포석기로 막아주고 있고, 왼쪽 먼저 밀자라고 콜이 나온 것 같아요. 왼쪽 밀고 있고요. 아, 이게 변방을 기용을 한 이유가, 변방이 폭발됨이랑 이게 화염됨이라서 하방이나 이런 걸잘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화방을 쌌는데, 앞쪽은 정리가 되는데 상대도 화방이 있어서 더 정리는 못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보고 있고, 왼쪽은 지금 란슬러지 하나 들어왔는데, 쭉쭉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이제 오른쪽 버리고 왼쪽 가야죠. 보급소 들어가야죠, 보급소. 왼쪽, 오른쪽 다 정리됐으니까 보급소 들어가는 거 보이고. 들어오는 동안 막거는 누군가가 돌리고 있습니다. 좋고요. 자, 지금 장수 12명 죽었습니다, BOD. 이게 SKT가 굉장히 잘 뭉쳐서 다녔죠. SKT가 굉장히 잘 뭉쳐서 다녔는데,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BOD는 넓게 깔렸어요, 병력들이. 그래서 교전을 한번 빡 부딪혔을 때, 그 뭉쳐있는 그 비베이브에서 나온 힘을 못 이겨서 한번 밀렸던 모습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리스폰이 모였다가 한 번에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고, 빠르게 이거 막으러 와야죠. 근데 헤타헤로이 두 부대, 양추 한 부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먼저 달리는 장수들은 다 잘렸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이제 헤타헤로이 같이 오면서 막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 순간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아, 합류가 근데 좀 늦긴 합니다. 이게 맵 특성상. 그래서 등주성은 한번 이제 막히면 이게 공격 측에서 다시 합류하기까지가 길어가지고 그런 게좀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그래도 SKT 9시 보급소 먹으면서 여기서 교전하면서 막거점 충분히 많이 밀어놨어요. 지금 75% 밀었거든요. 남은 시간 3분 30초긴 한데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병사수는 180대 165, 240대 100, 293. 이거는 의미 없어요. 이거는 서로 한 턴씩 싸울 병력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턴 싸움을 누가 이기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턴 싸움을 이기면 결국 시간부적으로 BOD가 수비 성공하게 될 거고, 이번 턴 싸움을 만약에 BOD가 지면, SKT가 그냥 이길 겁니다. 3분 시간 남았으니까 보급소 한번 찌를만 해요. 그리고 보급소를 찔러야 결국은 막거를 돌릴 수 있긴 해. 자, 앞쪽에 병력들, 그리고 하방들 오면서 뒤쪽으로 기마 돌리고 있죠. 뒤쪽 기마 잘 돌아갔습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병력들 다 쓸리죠. 자, 이쪽 병력 다 정리됐으니까 하방이랑 신기 앞으로 들고 와가지고 왼쪽으로 봐야 되죠, 이제. 이쪽으로 봐야 되죠. 하방 잘 보고 있고요. 이게 BOD에서도 하방이 새 카드를 기용을 했는데, 아까 첫 교전 때 있던 하방 말고는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는 동안, 여기서는 지연을 하고, 지금 막걸어 가고 있습니다. 좋죠? 어차피 이거, 보급소를 못 밟아서, 추가 인원을 못 오니까, 이거 빨리 막걸어 가서 막걸을 돌려서 게임을 이기자. 라는 콜이 나왔던 것 같고. 아, 근데, 아쉽습니다. 이거는, BOD가 막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분. 지금, 보급소를 밟고는 있긴 한데, 한 명이. 근데 힘들죠? 여기서 라인 잡을 게 지금 마케도니아 반부대 방금 쓸렸고, 베네치아 한부대, 신기 하나, 그리고 나머지 다 히타이루거든요. 혹시 히타이루 잡을 창병이 없네요? 히타이루 잡을 창병이 없네요? BOD? 아니, BOD가 히타이루 잡을 창병이 없어요. 이거 그러면 못 비벼요? 이거 못 비빕니다? 지금 들어오는 족족이 이거 다 죽거든요? 창병이 없어서? 아, 이러면 SKT 이겼네요. 이러면 SKT 이겼습니다. 이게 아까 교전에서 마케도니아랑 이런 거다싹 잡아놨거든요, SKT가. 그래서 헤타로이 잡을 창병이 없어요. 지금 이제 하나 들어오고 있는데 늦었고. 아, 좋습니다. 이게 교전비는 아마 그렇게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첫 교전에서 여기서 BOD가 많이 죽긴 했었는데, 이건 SKT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뭉치기를 잘해가지고 한 번에 밀어서, 그래서 교전비 이득을 조금 봤었을 거예요. 근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근데 두 번째 교전에서 창병들이 다 죽었어요. BOD 쪽에. 마케도니아 있던 게다 죽었고. 그래가지고 헤타이로이 견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헤타이로이가 장수 잘 잡고 창병 아닌 보병 잘 잡거든요. 그래서 이 막거 들어올 때 보통은 이제 보급소 막다가 막거 가게 되면 이 병력들이 늘어진단 말이에요. 모아서 가지를 못해. 그래서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장수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데, 그런 장수들 먼저 잘리고 시작하니까. 근데 막거는 돌아가서 캡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막긴 빨리 막아야 되고. 그래서 SKT가 어쨌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좋네요. 막 A 완막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A 완막을 준비를 했으면 제 생각에 아르노를 두 카드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카드인 거 보니까 완막은 아니고 신기한 카드 그리고 화방 두 카드. 아까 신기 대신 아르노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머. 여전히 클레이머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장궁이거든요. 장궁이 클레이머 든거 보니까 약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버프 넣어주려고 한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깃발병 하나 있고 헤타이로이 한, 둘, 셋, 넷, 다섯 카드. 헤타이로이 다섯 카드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좀 있고 베네치아랑 중성. BOD는 화방 두 카드, 신기 두 카드 이렇게 들었고, 여기도 클레이모어 한 카드 있네요. 그리고 헤타이로이가 네 카드. 나머지는 뭐 그냥 전판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무기는 장궁 2개, 화생총 3개, SKT에서 그렇게 들었고.
시작은 두팀다 비슷한 총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BOD가 한 20명씩 각각 많긴 한데 5성 4장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BOD 쪽에서는 특별히 더 눈여겨볼 픽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없네요. 예, 그러니까 보면 양 팀에 막 무의도 있고, 그 다음, 충성도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전략이 그건 것 같아. 앞에서 그냥 단단하게 막아주고, 뒤에서 처리하는 거는 화방으로 처리를 하자. 그냥 못 넘어오게 막고 화방을 처리하자. 약간 그런 전략을 기용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SKT 쪽에서는 시작하자마자 포를 7개를 깔았어요. 이쪽에 2개 깔려있고, 왼편에도 여기 하나 깔려있죠. 그래서 지금 공성탑은 다 부숴주고 있습니다. 공성탑 이거 좀더 이따가 부숴도 되지 않나? 너무 빨리 부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BOD는 공성탑 아예 안 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성탑 아예 안 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경기를 어디더 깐 거지? 뒤쪽에 깔아놓은 건가? 7개를 깔았는데 7개가 안 보여요, 변기가. SKT 쪽에. 어쨌든 여기서 포석기 이제 한발 빠졌고요. 변기가 깔리자마자 다 부서졌나? 생각보다 변기가 깔린 게안 보이네. 뒤에 깔아놨나? 뒤에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BOD는 이제 공성탑 좀 밀고 있긴 합니다. 이제 밀고 있긴 한데, 무슨 생각인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아, 이 자리 안 좋죠? 이거 아론 다 죽습니다. 이게 포석기 떨어진 건 보고 피한다고 해도 여기 폭포가 아르노 바로 직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장궁 있죠. 장궁이 여기 쏘볼 수 있거든요. 아르노가 여기까지 온거 아닌 이상 다 맞기 때문에 사실 아르노를 저런 식으로 쓰면 딱히 기용한 이유가 조금 퇴색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르노 뒤에 있는 것도 다 죽죠, 이거. 저거 죽었는데 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겠네요. BOD에서 죽었는데 뭐 변기 맞고 죽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장궁한테 죽었거나. 자, 왼쪽 거는 이거 아르노가 깰것 같고요. 가운데 거는 붙여줄 것 같네요. 가운데 거는 못깰것 같고, 가운데 거 붙였죠. 오른쪽 거도 깰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안 깨진다면? 근데 깨져버렸죠. 깨져버려도 괜찮아요.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깰수 있고, 정안 되면 이거 장궁이랑 단궁으로 치면 되거든요. 오른쪽 것도 깨지죠. 그럼 이제 딱 가운데 하나 딱 붙여줬고.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여거 2개 안 붙이고 이것만 딱 붙여준다 이거고. 근데 병력 구성이 보면 SKT가 깡보병은 하나 있네요. 기마 하나 있고. 근데 보병이 좀 약하거든요. 할버드, 세부대, 몰타 하나. 그리고 아르노는 3마리 지금 바꾸긴 했는데 아르노 이제 뺐죠. 아르노를 뺀걸 보면 A에서 더 완막을 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장수들이 생각보다 지금 성벽 위에 많이 올라 있거든요? 보시면 장수들이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물론 이 공성탑이 붙으면 바로 호다닥 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왠지 느낌이 A 완막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주네요.
근데 이것마저도 여기 이제 SKT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A 완막할 거니까 니들 병기 깔아야 되겠지? 그래서 빨리 바닥에 구포 깔아라 라고 압박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라를 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상대 구포 충분히 깔린 거 보면 우리 사실 안 막아 하면서 뒤로 빠질 수도 있고. 자, 포석기는 지금 많이 썼어요. 7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썼습니다. 결국 이게 그 병기랑 포석기를 하나씩 거의 교환했거든요. 8개 썼고 지금 9개 쓴 거니까 병기를. 이러면 나쁘지 않죠, 생각보다. 왼편으로 집중해서 모여있는 모습 보이고요. 오른쪽 공성타도 붙었죠. 다행히 추가 병기 깔지는 않았어요. 추가 병기 깔지는 않았고, A는 주자라는 거 같네요, 판단은. 지금 BOD에서 올라오는 게 신기한 카드 있고, 화방 한 카드 있고, 그리고 SKT는 일단 특수 병력 없어요. 그러니까 싸움 안 되니까 일단 빼죠. 빠르게 빼주고 뭔가 막을 것 같이 있으면서 안 막는 게 계속 상대 병기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어디까지 뺄 건가요? 비오디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병기 쓰고 갈 건지, 아니면 그냥 바닥을 내려갈 건지. 병기를 그래도 좀 쓰자는 판단이 나왔네요. 병기 4개 깔렸고, 구포. 자리는 SKT가 깐 자리랑 똑같죠, 공격대. 여기서 여기 있는 병력들, 여기 있는 병력들 다 구포 맞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구포 맞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SKT 입장에서는 이제 병력이랑 시간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병력이랑 상대방은 이제 시간과 이제 경기를 교환한 건데, 상대 병기 빠진 거 봤으면 그냥 바로 빼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병기 끝까지 다안 쏘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먹으러 가는 모습 보이죠? 이거 우리 전판, 우리 저렇게 했을 때, 근데 이거 막으러 갑니다. 근데 BOD가 일단은 좀더잘 뭉쳐서 가는 모습이고, 신기는 위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이거 위에서 고각으로 던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화방? 어디 있나? 화방 여기 중간에 껴 있고요. SKT 쪽에 화방 한 카드 있고, 일단 화방 한 카드, 신기한 카드 있습니다. 가운데 일단 모여 있고요. 이거 잠깐 장소 통과하게 놔두면 안 되죠? 오케이. 신기 던져졌고. 신기 던졌는데 상대 화방 쪽에 그래도 많이 잡긴 했어요. 상대 화방 다 죽었구나. 이러면 나이스고. 지금 약간 양각이 잡혔습니다. 양각이 잡혔고, 지금 BOD 쪽에서 화방이 다 죽었습니다. BOD 쪽 화방이 다 죽어버렸어요. 신기 이번에 한번더 던질 수 있긴 한데, 곧 포탄 한번더 던지긴 하거든요. 근데 추가 병력이 없습니다. 이거 받쳐줄 병력이 없어요. 지금 BOD, SKT, BOD 쪽에서 죽은 인원들 다섯. 전투 크게 졌죠, 이거. 크게 졌습니다. 이게 BOD 측에서는 이제 생각이 그거였을 거예요. SKT 니들도 저그 위에서 쏟아왔지. 우리 그래도 충분히 맞다가 이제 뺐었는데, 똑같은 구도네? 근데 아까 해봤을 때 그냥 내려왔으면 그냥 바로 먹었을 것 같은데? 시간도 세이브 되고? 그래서 우리 그냥 내려가서 먹자라고 콜이 나왔는데, 그럼 얘들이 뺄줄 알았는데 안뺀 거예요, SKT가.
그래서 씨 싸워야 되나 해서 싸운 거죠. 근데 싸우는 구도가 양각, 완전 싸워크가 양각 구도였었고, 신기가 프리하게 던지긴 했는데 그렇게 막 유효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대 화방을 잡긴 했어요. 화방을 잡긴 했는데 화방이 있었던 위치가 보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가지고 딱 화방 잡는 거 용도로만 쓴 거기 때문에. 자, 이제는 BOD 기마 많이 들었죠? 기마 많습니다. 패터로이 많이 섞여져 있고요. 패터로이 먼저 들어가서 보급소 쪽 비비고 있네. 장수 먼저 잡아준 모습이고, 이거는 구도 좋습니다. 뒤쪽에서 화방 프리딜 넣고 있고요. 비어 뒤쪽 화방 더 쌓여죠. 화방 한번 더 쌓여죠. 그냥 프리라도 눌러놔야 되지 이거. 오케이, 화방 잘 들어가고 있고요. 상대 쪽 SKT도 화방 있긴 한데, 아 저거 그냥 가가지고 한 명, 오 나이스 나이스. 포석기 정빵을 맞아서 화방 다 죽어버렸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전을 한다면 화방 한 마리 딱 살아남았었네요. 저건 빨리 좀 제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까 쳤던 교전비 그거 그대로 다 찾아왔죠. 아까 교전비 첫 교전을 정말 잘못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1대1 상황으로 왔어요. 근데 1대1 상황인데 병기가 15개고 3개다? 그리고 시간은 5분. 5분이면 병기작 할 시간 충분하거든요. 병기작 2분 동안 해도 돼요, 이거. 2분 내지 3분 동안 하고 마지막 한타힘딱 줘가지고 그냥 쭉 밀어버리면 되는 거라서, 병기 3개 깔린 거 이거 바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 그냥 씨 병기 일자로 열몇개 깔아가지고 하면 힘싸움 충분히 되거든요. 그럴라면 병기 빌드업을 잘해야 됩니다. 병기 이쪽에, 맞죠? 이쪽에 병기를 빌드업 해가지고 여기 있는 병력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병력이 빠지면 그 BOD는 병력을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병기 여기 스팸해서 그냥 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 BOD 엉뚱하게 지금 욕심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9시 가려고 하는데 그냥 9시 안 가도 돼. 이거 그냥 막고로 가도 돼. 9시 갈 필요 없어. 야, 씨, 병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잠깐만. SKT에서 보자. 아르노 7마리 있는 거. BOD는 신기 한 카드밖에 없거든요. 아, 안 됩니다, 이거. 신기 한 카드로. 아! 맞다, 여기 포석기 들어가지. 포석기랑 신기 끼고 싸우면 모르겠네요. 사실상 여기 있는 아르노 크게 작용 못 하고요. 아, 해탈을 이거 그냥 버려버렸죠, 이거는. 아. 진짜 이건 아필패가 돼버렸다, 씨. 자, 마지막 한 타를 여기서 지금 하려고 SKT는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양각이죠. 양각이고. 근데 아르노 이거 빨리 제거해줘야 될 건데. 아르노 7마리에서 안 죽고 있거든요, 이거. 아르노 잡으러 도순 왔긴 했지만 죽었고. 아, 근데 역시 이거 모여있는 데서 새 병력 뽑고 미는 힘을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등주성 공격 만겜이라서 공격이 이길 것 같네요. 시간 2분 40초 충분하고, 결국 이런 구도 나오면 장수가 죽어가면서 이제 새 병력 뽑을 수밖에 없는데, 장수가 죽으면 결국 못 맞거든요. 근데 그나마 희망적인 거는 장수 차이 별로 안 난다는 거. 9명 대 11명이라는 거. 이거는 그나마 희망적이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 마케도니아랑 충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은 벌수 있어요. 옆에 지금 첩과도 있고. 시간 2분. 2분이면 모르긴 하겠다. 아닌가? 2분. 신기 연노형. 연노형 이거 제거는 돼야 최소한은 보장이 되는데. 오, 햇따르비 잘 들어왔고 신기 연노 다 제거해줬고요. 그럼 이거 무이랑 마케도니아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추가로 오고 있는 거는 이제 충성에 할버드가 막혔고요. 지금 보급소 상황은 보급소만 그냥 안 못 뽑게만 해놨는데 사실 이제는 보급소 의미 없어요. 어차피 리스폰으로 와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아까 헤타이로에 들어간 게 진짜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헤타이로에 들어가면서 원거리 다 잡아주니까 안에 있는 장소들을 밀어낼 수가 없거든요. SKT 장소들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런 거는 장소를 똑같으면 되는 거고. SKT 이러면 막았죠? 이러면 충분히 버틸 수 있죠. 아, 병기 9개나 남았어요. 병기 9개나 남았다고. 아니, 왜 그때 보급소 가는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르바다 아니었거든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병기를 깔아놨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그 병력을 목살할 거고, BOD는 이쪽에 이제 병기랑 병사랑 싸워가지고 그냥 이쪽 공격을 치면 되는 거였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말아먹어버렸습니다, BOD. 아니, 당연히 보급소 가는 게 정배 전략이긴 한데 병기 차이 엄청 나잖아. 병기 활용을 해야지. 지금 장공포만 여기 10개 깔았어도, 그냥 10개 깔고 가만히 있었어도 됐었겠다. 씨. 아, 이건 SKT도 잘했지만 BOD가 막판에 판단을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보기엔 첫 교전 때 굉장히 크게 졌죠. BOD가 양각 잡히는 바람에, 그리고 신기가 생각보다 제의를 못하는 바람에 첫 교전 크게 졌고, 근데 두 번째 교전에서는 그걸 또 만회를 했어요. 기마를 많이 기용을 해가지고 그 보호소 비비던 장수 일단 좀 끊어먹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여기서 포석기를 박아버리면서 그 포석기가 하필 안 좋은 곳에 들어가서 SKT 쪽 그 화방이 한 마리 빼고 다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SKT가 많이 죽었죠. SKT가 손실률로 보면 훨씬 많이 죽었어요. 훨씬 많이 죽었고, 근데 이때는 이제 슬슬 저티어가 나오는 시점이라서 그런 거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진 이유가 남은 병기 제대로 다 활용 못했고, 그리고 SKT 쪽에서 그 아까 마지막에 해탈을 한 카드 들어갔던 거, 그게 진짜 유효했어요. 이게 신기랑 연노형이 만약에 살아서 프리딜 계속 넣고 있었으면 결국에는 마캡을 못 비벼가지고 끝났을 건데, 근데 그거를 헤타이로가 다 정리를 해준 덕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SKT는 마지막에 그 헤타이로 넣은 장소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호식 껴있는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근데 그 이야기 좀 더 이따 하도록 하고, SKT가 수비입니다. 아르노랑 화방 두 카드, 신기한 카드 기용했고, 나머지 픽들은 전판에 거의 동의합니다. 플레이보랑 깃발병 하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 헤타이로이 네 카드랑 헝가리를 기용했어요. 왜 현갑이 아니라 헝가리일까? 통솔 때문에 그런 건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BOD는 화방 두 카드, 신기 두 카드 이렇게 기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화방 신기가 항상 페어로 움직이면서 뭔가 한타를 벌여야 되는데, BOD가 그렇게 좀 잘 보여주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헤타로이 네 카드 있고요. 맞아.
그러니까 평범한 유저 입장에서는 AI 껴있는 게 200렙 후에도 더 좋은가 봐. 아케돈의 다섯 카드, 여기도 다섯 카드. 클레이머 있고요. 클레이머 버프 효과가 생각보다 많이 큰가 보네. 다들 클레이머로 기용을 하는 거 보면. 자, 야포 위주로 들었고요, SKT 쪽. 그리고 화생총 다섯 카드에 장궁당궁 해가지고 총 8카드입니다. 공성 다 견제할 수 있는 인원이. 아마 화정 쪽은 공성탑보다는 이제 저기 뭐냐, 그거 위주로 구포를 이제 깨기 위해서, 상대 공격 측 구포를 깨기 위해서 들었었을 거고, BOD 측은 픽 그냥 평범하고요. 전체 병력 수는 비슷합니다. 5성, 4성, 4성이 BOD 측이 한 50명 정도 많긴 한데,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거 혹시 문 열고 싸우네? 문 따로 아직 열지는 않고 있고. 병기 지금 7개 깔아놨죠? SKT, SKT 대 BOD, LD였나? 거기랑 썼던 전략 동일하게 쓰네요. 이쪽에서 아르노로 이쪽을 견제하고, 여기 병기 깔아가지고 아홉수를 견제하고, 그래서 딱 가운데 것만 붙여주는. 여기서 이걸로 이렇게 견제. 그리고 여기 있는 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제.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 엔딩이 어떻게 날지 알죠? 가운데만 붙을 거고, 그럼 가운데랑 여기 성문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딘가로는 이제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러면 BOD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든 아르노 이거 제거를 해야 됩니다. 뒤쪽에 있는 병기는 제거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병력들이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르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사다리를 좀 타야 되거든요, 여기를. 근데 사다리 탈 생각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거 포 깔았는데 구포 다 깨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이런 게 낫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그리고 구포를 여기 뒤에까지 타격을 하려면 가까이 붙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화승총이나 단궁, 장궁이 충분히 견제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포를 깐게 생각보다 이득을 못 봅니다. 자, 병기 6개 남았고요. 9개 썼고, 여기 7개 썼고. 근데 그 처음에 이제 예정된 병기 소모량이기 때문에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성탑 부서진 동안 아르노 다시 탄약량 채우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8분대 접어 들고 있습니다. 자, 이때쯤 됐으면 이제 BOD는 SKT 영상을 안 봤다고 하더라도 이제 무슨 전략인지 대충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양쪽 이거 다 부수는 전략이구나. 우리 가운데 붙여놨고, 그럼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빨리 러쉬를 쳐야 되나? 안 그럼 바닥으로 러쉬를 쳐야 되나? 아니면 그냥 좀더 기다려서 병기 좀더 써야 되나? 그런 뭐가 됐든 판단을 좀 빨리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저거였었는데, 장군포를 두개 깔았어요. 난 이거 장군포를 왜두개 깠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그 야포가 낫지 않나? 아니면 장군포가 좀더 센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 그냥 장군포를 까는 건가? Nothing 근데 my axe 그렇다 하더라도 can 장군포는 handle. 탐퍼짐이 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한발 미스하게 되면 그게 좀 훨씬 더클것 같은데. 어쨌든 봅시다. 자, 두번 이제 부서졌고요, 공성탑. 이거 그대로 공성탑 다시 붙인다고 하면 5분대에 붙거든요. 근데 한번더 부서진다고 하면 결국 그 다음 남는 시간 3분대밖에 안 돼요.
경기는 여기서 이제 두 개씩만 이제 고정적으로 소모하면 고성타 두 번은 더 부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 없어도 당연히 A 완막 당하는 거고. BOD는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일단 픽은 준비를 해놨어요. 하방 꺼내놨고. 아마 이 친구가 신규로 바꿔서 들어가기 전에 신규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픽 바꾸는 순간이 이제 BOD가 들어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순간이란 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친구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장창. 지금 여기 상로 잡고 있는 장창이 그건가? 아닌데? 이건 딴인데. 어딘지 모르겠죠. 어쨌든 장창이 픽을 바꾸는 순간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걸 겁니다. 아, 9시에 있는 게 장창이네요. 여기 있던 애들과. 자, 두 번째 거. 거의 부서질 거고. 부서지죠? 써야지. 야, 장군이라도, 그렇지. 끝까지 기다렸다 쏘는 거였네요. 이쪽에 있는 거는 아르노를 뺐어요, 지금. 지금 얘들이 올라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돼서 아르노를 일단 빼고 막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못 부수나요? 아르노 다 죽었나? 아닐 건데? 아르노 있는데? 이럴 거면 아르노 안 빼고 그냥 한번더 부수는 게 낫지 않았어? 그러면 얘들이 3분 때까지 볼수 있었는데. 아르노를 왜 넣었을까? 병기 13개 소모했고. 여기서 그냥 병기만 확실히 안전하게 뺄 생각이었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예정이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A는 그냥 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더 부쉈으면 저는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한번더 부쉈더라도 이제 BOD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막았어야 됐을 건데, 그 막는 게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포석기를 맞으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안 부수고 얘들 병기 쓸 만큼 썼으니까 우리 그냥 안전하게 내빼자, 그런 판단인 것 같고. BOD는 상로를 2개 깔았어요? 상로를 2개 깔아서 확실하게 이제 그 병사들을 잡아주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소도 잡으면 땡큐 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SKT는 병기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이제 최대한 이제 9%로 상대 병기들 제어해주는 데 써야 되죠. 포석기 9개. 나쁘지 않게 남았고요. 병력 갈린 거는 비슷합니다. 크게 양쪽 갈린 거 없고. 5시 보급소? 장소 하나만 와서 비비는 건데, 이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오히려 BOD가 우리 5시 먹었어, 이거 내려가자 해가지고 급하게 내려가다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아군들이. 시간 다시 5분대 접어들고 있고요. 계속 병기로 열심히 견제를 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SKT는 병기가 없거든요. 나머지 인원들이 병기를 보자. 폭포. 폭발형 병기 위주로 일단 다 드러났네요. 그 병기가 아직 하나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병기를 빨리 챙겨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화방 신기 끼어있는 보병이고요.
여기도 하방신기 끼어있는 보병이에요. 근데 신기 하방 다두 마리씩 죽어 있고, 여기는 하방 한 마리 죽어 있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말하는 순간 내려왔네요. 다섯 시 계단 쪽에서 내려왔고, 그럼 신기가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자. 이거 반대편에서도 밀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빼면서 라인 잡고, 반대쪽에서 내려온 거는 7시 쪽에서 추가 오는 거 막아주고 있고요. 상대 하방 안전한 위치에서 지금 딜 잘을 넣고 있죠. 그리고 신기가 하방 쪽을 죽여주는 바람에 결국 이제 보병 싸움은 BOD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온 헤타이르가 뒤에서 있던 란슬롯 쪽 끊어주는 모습 보이고요. 여기서 크게 이겼죠. 이거 기분 좋게 많이 크게 이겼죠. 200 차이, 병력차 200 차이 벌리면서, 이러면 B는 무조건 먹고, 지금 죽은 사람이 8명이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BOD는 한 명도 안 죽었고. 이거 그냥 러쉬 쳐도 됩니다. 지금 러쉬 쳐가지고, 장수든 병사든 추가 킬 올려가지고, 싸우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 5성 동일했는데 150 차이 났어요. 150 차이 났고, 4성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SKT에 있는, 오성들 위주로 다 갈려서 이제 남은 게 사성 위주입니다. 마케도니아 2개 빼고는, 3개 빼고는 오성 보병이 없어요. 반면에 BOD는 아직도 오성 보병, 이거 철부도랑 너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철부도가 결국 상대 사성 보병을 충분히 잡아줄 수 있으니까, 보병 교전이 결국에는 BOD가 훨씬 유리하게 끌고 나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여기 11시 버글러 갈라다가 물러 나온 거 보고 호다닥 빼고 있고, 어씨 우리 죽는다 해서 살려줘라고 해서 여기 오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이 정도 수준까지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택당 박아도 이기거든요. 특수병 좀 아르노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르노 쓰기 힘들고, 하방이 하나 있긴 하네요. 시간 5분 남아있고요. 시간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화방 위치 어디있죠? 화방 어디있죠? 화방이랑 아르노 이쪽에 위치해 있네요. 결국 화방 아르노만 잘 잡아주면 되고. 잠깐만, 이거 뒤에서 병력들 놀고 있죠. 이거 이렇게 따로 싸우면 안되죠. 아무리 유리한 위치라지만, 유리한 상황이라지만, 뒤에 하방들 조금씩, 다행입니다. 많이 안 잘렸다. 한두 마리밖에 안 죽었어. 싸움은 나쁘지 않게 했는데, 문제는 포석기를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못했고, 여기 1시 보급소 비벼지고 있으니까 5시 보급소를 뽑아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싸울 때 BOD가 좀 따로따로 싸웠습니다. 이거 뒤에서 놀고 있던 병력이 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SKT가 교전을 그래도 한번 이기긴 한 거야. 근데 교전을 이기긴 했어도 이게 병사 티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의 그냥 1대1 교환도 아닌 것 같고, 손해보면서 싸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된 모습. 자, 아까 말했다시피 척 교전이 너무 크게 져가지고 그냥 어택당 찍어도 이긴다 했잖아요. 이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BOD 이렇게 되면 BOD가 2대1로 한 목숨 생겼네요. 이게 그러니까 SKT가 왼쪽 공성선까지 막았어야 됐어. 그래서 상대가 계속 5분대가 아니라 3분대 시간 남게 해가지고 좀 조급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적에 돌아간 것 같네. 스노우볼링. 그냥 거의 완벽 전작을 했었어도 나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보면 교전비 차이 미쳤죠? 거의 하나 둘 셋
3대1 교전비예요. 3대1 교전비. 너무 크게 졌어요. 이쪽에서. 여기서 너무 크게 진 이유가 신기로 완전히 하방 카운터 쳤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계단에서 훨씬 고지대에 있는 신기라서 시야도 잘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SKT 병력이 완전 꽝꽝 뭉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기가 하방 잡으면서 추가적으로 이득도 많이 보는 구도였죠. 그리고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병력, 성문에서 들어오는 기마, 그래서 완전 싸먹혔었고, 하방 반대로 BOD 하방은 완전 프리딜, 그 아군 병력 사이에서. 그래서 완전 크게 졌고,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났죠. 그래서 두 번째 교전했을 때도 1대1 비스무리하는 거 이렇게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그냥 쭉쭉 밀렸죠. 자,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SKT 대 BOD. BOD가 이번엔 수비입니다. BOD는 보자, 병기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더 봐야 될것 같고. BOD 아로나 들었네요. 화방 두 카드, 신기한 카드, 아로나 한 카드. 아까 SKT랑 동일한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야포 위주로 세팅을 해줬고요. SKT 같은 경우는 보자, 신기 두 카드, 화방 두 카드. 두 팀이 그냥 픽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대신에 클모랑 깃발병 있는 건 똑같고요. 여기도 클모가 있고요. 헤타이로이 세 카드에 윙드가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까 헝가리가 있었는데 헝가리를 안쓴것 같던데. 여기는 헤타로이만 네 카드, 다섯 카드 기용했고요. 아, 여기도 윙드가 있네요. 뭔가 윙드 쓸 각을 보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윙드가 마케도니아에 박아서 유일하게 조금, 그래도 조금 찔러 볼 만한 게 윙드긴 합니다. 윙드가 창대가 길어가지고, 윙드가 잘만 들어가면 좀, 그래도 좀 뚫을 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BOD는 화중총 두 카드에 장궁 세 카드 기용했고요. SKT 쪽은 무난하게 그냥 기용을 했습니다. 사라지는구나. 일단 BOD는 SKT랑 동일하게 여기 뒤쪽에 병기 깔고 있고, 이쪽에 사다리 올려가지고 SKT는 뭔가 올라가려는 액션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죠. BOD는 조금 다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전략을 선택을 했네요. BOD는 아르노로 이쪽을 깨고, 여기 뒤쪽 병기로 이쪽을 깨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붙여주겠다 라는 건데, 글쎄요. 이쪽이 더 좋을지 안 좋을지는 좀 두고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을 하면 아르노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양쪽을 쏠 수가 있어요. 양쪽을 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병기 세이브가 가능하죠. 그래도 병기 3개밖에 안 깔렸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결국에는 잠깐만, 이거 붙겠는데? 붙나? 뒤에 병기 쏴줘야죠. 뒤에 병기 자꾸 쏴줘야지. 야, 지금 박을 게 아니라 병기를 쏴야지. 아,
진짜 너무 아슬아슬하게, 씨. 좀 너무 아슬아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지금 병기 박을 이유가 1도 없었거든요? 그냥 여기 뒤에서 박고 쓰면 됐었는데, 너무 아슬아슬했어가지고 급해서 박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대로 지금 이쪽 거를 붙여준 상태고요. BOD에서 생각하기에 이 7시 쪽에 있는 공성탑을 붙여준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아르노를 이쪽을 만약에 깨려고 하면 아르노를 이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는 운영을 하기에 상대가 사다리 타고 올라와서 테러치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여기 기용을 한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구포 진짜 정빵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르노 몇 마리나 죽었네? 아르노 4마리나 죽었고요. 많이 죽었죠? 이러면, 이거, 깰수 있는데? 이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장공이나 화정총 든 사람들이 빨리 와서 빨리 깨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안 그래서 아르노 그냥 다 살아있을 건데, 지금 아르노 5마리 죽었어요. 5마리 죽은 거면 딜이 그냥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예정했던 것만큼 이 공성탑 무슨 파워가 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성탑 다 붙게 됩니다, 이거. 지금 가운데 것도 이거 원래 딜이 충분했으면 이거 부술 수 있는 건데 지금 딜이 모자라죠? 딜이 모자라니까 가운데 거 붙여주게 됩니다. 7분 때도 안 지났는데 지금 붙여주게 생겼어요, 이거. 붙여버렸죠, 7피로. 피 진짜 얼마 안 남았었는데? 피 진짜 얼마 안 남았었는데, 이거? 이거 지금 여기 아까 구포 깔렸던 거 빨리 제거 못한 거 스노볼 골로 간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아까 SKT는 5분 때 붙여줬지만 지금 7분 때 붙여줬어요. 그러면 2분이나 시간을 더 주고 시작합니다. 병기 진짜 많이 썼거든요. 12개나 썼어요. 아까는 SKT가 이 시점 왔을 때 병기 그래도 5개가 남았었는데, 여기 3개밖에 없어요. 반면에 거의 안 썼죠? 6개 썼습니다. 아까 여기 있던 구포 하나가, 진짜 큰 역할을 해줬고, 나머지 병기 많이 소모 안 했어요. SKT 쪽이. 진짜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소모를 했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죠, 지금. 자, 병력 구성 보겠습니다. 병력 구성은 SKT가 5성이 한20 정도 많고, 4성은 동일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병력조가 1320대 1270 정도로, SKT가 50 정도 많긴 한데, 거의 그냥 비슷한 병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에서 표적을 좀 하고 내려가기 위해서, 부포를 조금 깔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서도 포를 많이 쓰려고 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네 개만 일단 깔았습니다. 일단 상대 병력 위치 파악하고, 그리고 병사 숫자 좀이라도 줄여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 여기 보급소 쪽에 뭉쳐있지만 이쪽으로는 안 쏘고 있죠. 어차피 쏴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 생각해서 주로 이제 B 거점이나 이쪽 쪽에 있는 거를 자꾸 봐주고 있고 여기 잠수들이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그냥 뭐 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병기 몇개 깔려 있고 어디 깔려 있고 그런 걸 이제 스마트 핑으로 찍어주기 위해서 자 화방 하나 있고요 지금 신기 있습니다. 화방 신기 있고 BOD 쪽에서도 BOD 쪽은 아직 특수병력 안 들었어요 이거 들라면 빨리 들어야 되죠? 5시 지금 돌리고 있고 아네 알겠습니다. 그냥 5시 가게 프리하게 가게 놔둡니다. 근데 5시 안 가고 여기 일부러 뭉쳐져 있는 이유가 여기서 싸우면 자기들이 훨씬 유리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들어와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안 들어가죠? BOD.
판단 잘하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괜히 저기서 싸웠다가 그냥 불리하게 싸울 거 알거든. 지금 그리고 라인이 일자로 형성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오면 우리 이면에서 그냥 깔수 있는데 뭐하러 저렇게 싸우겠어 라는 거고. 하방 나왔고요, BOD. BOD 하방 나왔습니다. 결국 여기 코너 돌아가는 위치에서 싸우게 되면 먼저 들어온 쪽이 일단 불리하고, 여기 있는 신기가 폭을 제대로 못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방 견제가 안 돼. 그래서 일단은 서로 이렇게 자리를 잡긴 했지만 일단 BOD가 유리하다, 구도상. 근데 포작을 좀 많이 맞고 있긴 하네요. 포작 많이 맞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크리티컬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 하방 하나 죽은 건좀 아쉽긴 하고. 윙드 꺼내놨죠? 윙드 위치 어디지? 윙드 일단은 아닌데? 어디냐? 어딘지 모르겠죠. 윙드 이제 들어갈 거. 다저씨 보급소 돌리고 있습니다. 되찾고 있고, 이거. 상대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이거는 이제 라인 싸움 한번 해야죠, 여기서. 근데 신기 폭탄 떨어지는 거 보고, 하방 여기 뒤쪽에 있거든요? 뒤쪽에 신기 폭탄 떨어지나? 아, 신기 딱 정확하게 하방 있는데 떨어졌어요. 이러면 하방 다 죽었을 거거든요? 상대 하방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베네치아로 기만한 이거 도는 거 봐주고 있고, 앞에서 이제 화방이랑 마케도니아 같이 밀고 있고요. 아, 그래도 화방 두 마리 살아가지고 딜 최대한 넣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동안 따로 뒤로 돌아오는 움직임은 없고, 다저씨 보급소는 아까 한 명이 가가지고 돌린 덕분에 추가 인원은 없습니다, 상대. SKT 그래도 리스폰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5성 보병 파워 힘입어가지고 앞에를 밀긴 했어요. 아, 근데 지금 양쪽 보급소 다 SKT가 비비고 있어요. 한쪽은 먹었고 다 지금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 5성 손해 많이 봤죠. 100 정도 손해 봤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를 안 보려면 하방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싸웠어야 되는데, 상대 하방 신기를 안 들고 있었어요, BOD가. 그래가지고 하방이 그냥 죽어버렸죠. 그 상태로 싸우니까 결국은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도고. 그래서 지금 일단 첫 교전은 BOD가 크게 졌어요. 크게 졌는데, 5성 100명 차이 나는 거 빼고는, 그거 말고는 크게 차이는 아직 안 나거든요, 이거. 병력비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마케도니아 두 카드, 그 다음 5성 보병 세 카드, 마케도니아 한 카드 더, 그럼 5성 보병 여섯 카드 있고, SKT는 5성 보병 좀더 많긴 합니다. 한 9카드 되는 거 같네요. 근데 이 정도 차이는 극복은 가능한 차이에요. 극복은 가능한 차이고. 근데 문제는 특수병력이 없다. BOD가 특수병력이 하나도 없네요. 아르노 죽었고, 신기 죽었고, 아까 신기 있었나 보네요. 신기 어디 있었는지 안 보였는데. 요 화방 죽었고, 신기 죽었고. 와, 특수병력이 다 죽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SKT는 병기도 7개 남아있고, 특수병력도 살아있거든요. 지금 신기 한 카드 살아남아있죠? 화방 한 카드 살아남아있고. 그대로 이거 들어가도 됩니다. 상대 특수병력 없어. 우리 그냥 11시로 모아서 밀어버리자 라고 콜 나오면 그냥 충분히 그냥 밀어버려요. 이거 아까 전판보다 더한 억택당 해도 밀어버릴 상황이거든요, 이거. 근데 끝까지 안전하게 포작 충분히 하고 들어가려는 모습 보이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11시로 그냥 자리 잡고 있잖아요, 정면이나 3시가 아니라. 왜냐면 상대한테 특수병력 없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이제 특수병력 쓰기에는 이 11시 입구가 넓어서 훨씬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싸우는 겁니다. 와, 씨, 9포랑 씨 포석기 들어간 거 보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아마 한
탄 거의 다 쓰기까지는 탄다 쓰고 올 건데 탄몇개 남았나요? 거의 탄다 썼을 것 같은데 이제 이제 들어가네요. 예. 쭉 들어가서 충성으로 라인 깔고 마케도니아도 라인 깔고 뒤쪽에 안전한데 신기 화방 위치해가지고 상대 보병 죽여주고 결국에는 상대 보병 죽이는 건 신기 화방이고 앞에서 이제 마케랑 이런 걸로 라인만 깔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저짓만 하는 겁니다 이게. 형들 다 죽었고.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에스케이티 쪽에서 신기로 하방 쪽을 정리를 너무 잘해줬어가지고 그리고 POD 쪽에서 신기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POD 쪽에서 신기를 어디서 그두 카드가 소모가 됐는지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나는 신기 아까 봤을 때딱 화방만 썼길래 신기를 나중에 쓰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뭐야 이거? 뭔 버그야? 뭔 버그죠? 안 그래가지고 이거 강종을 한 건가? 아씨 게임 끝났는데